월출산에 빼어난 절경을 배경으로 조성된 유채꽃밭. 여의도 면적인 3.3제곱킬로미터로 국내 최대 규모인 유채꽃 축제를 보기 위해 지난해 3만 명 넘는 관광객들이 영암을 찾았습니다. 하지만 올해는 노란 물결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. 평소 같으면 꽃봉오리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해야 하지만 온통 초록풀만 무성합니다. 지난 가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씨를 뿌리고 기른 유채밭이지만 유채들이 이렇게 작고 연약하게 자라거나 아예 죽어 곳곳이 듬성듬성 비었습니다. 4월 중순 열 예정이었던 올해 영암 월출산 유채꽃 축제는 끝내 취소됐습니다. 지난해 말 이상기온으로 일교차가 크게 나면서 동해를 입은 탓으로 분석됩니다. 비슷한 시기 개최되는 부산의 낙동강 유채꽃 축제도 일찌감치 취소됐고 충북 옥천에서 열리는 유채꽃 축제는 일주일 연기됐지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일부 지자체는 꽃 개화 시기가 늦어지자 축제 이름에서 꽃 명칭을 빼고 다른 볼거리를 내세우며 관광객의 발걸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